예, 내일 가요. 내일 가요? 네. 아이고. 아, 예, 예. 방이 엄마가 페인트 좀 대충 해놔가지고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다이소 가가지고 여러분 한 3만 원어치 사왔습니다. 제가 이제 뭐 또 엄마보다는 감각이 좀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방을 깔끔하게 해가지고 보증금 작게 받고 월세 한 40만 원 한번 들어오게 해갖고 어머니 용돈 쓰시라고 만들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가볼까요? 어머니가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 집을 하시니까 너무 애를 많이 드셨어. 그래가지고 이걸 제가 싹 해드리고 가려고 해요. 진작에 알았으면 이것도 다 했을 텐데 아 바빴어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창틀이 너무 지저분해요. 이게 보러 왔을 때 이거 보면은 이게 마이너스예요. 제가 비포 애프터를 찍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문이 좀 올드해 보여요. 맞죠? 그리고 이것도 시트지로 싹 바를 거예요. 저 창문도 그렇고 우선 이 안방이니까 여기를 좀 깔끔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문을 뜯어가지고 아, 여러분, 이거 떼는 거 완전 어렵네요. 완전 초강력 접착인데, 이거? 여러분, 다 뗐습니다. 힘들어. 닦아야 돼. 지금, 응? 이렇게. 여기가, 봐봐, 엄마. 왜 지저분해 보이잖아, 맞지? 여러분 이렇게 찍는 거 이렇게 이렇게요. 이걸 여러분 떼야지 안 떼지. 됐어. 일자로 딱 붙여주면 돼요. 낮춰서. 그러면 깔끔한 메탈 인테리어 느낌이 나는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정사각형이거든요. 이렇게 딱 어때요? 지금 아 됐어. 찍고 있잖아. 날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이게 여러분 이제 우드 나무로 옛날 나무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렇게 딱 붙여 놓는 거야. 보이십니까 여러분? 내일 새벽 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제 집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우 나사무실 너무 많다. 어때요? 깔끔하죠? 쫙 이렇게 지저분한 것도 이제 다 씻어 닦았습니다. 저걸 다 떼가지고. 엄마 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 몸살 나겠다. 엄마 좀 조심해요. 어때요? 완전 좋죠? 2,000원, 2,000원에 변신 시트지, 리폼 시트지예요. 그래갖고 우선은 딱 들어왔을 때 느낌만 깨끗하게 해놓으려고 그래요. 나머지는 뭐 본인들이 와서 하겠죠? 이제 뭐든지 첫인상이 중요하거든요. 첫인상. 그러니까 뭐 이런 일반적인 옛날보다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거 시트지는 붙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됐다. 잘라도 되고 안 잘라도 돼. 2,000원인데 뭐. 아, 좀 자르는데 밑에를 붙이면 좋겠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근데 나머지는 딱 하고 그리고 여기는 잘라주고 그리고 딱 쳐주고 아우 이거 똑같아요. 새것 같아요. 완전 새것 됐어. 문짝이 안 좋지. 야 새문짝 됐습니다. 새문짝 와 엄마 이뻐. 엄마 너무 잘하지 않니? 잘한다. 어때? 좋지? 새것 됐지? 그럼 나머지는 다음에 이따 사와서 하면 돼. 이거 안 돼. 내가 뭐 마지막 하지 뭐? 내가 마지막 하면 되잖아. 문짝 보는 거지 뭐. 안 돼? 여기까지 하면 돼요. 아주 깔끔하다. 여기 봐. 벌써 이거만 붙이면 다른 거야. 여기 밑에 붙이고 여기 붙이고 여기 붙이면 되는 거야. 한쪽만. 보시죠. 아주 문짝의 변신 시트입니다. 4,000원. 여기에 마감 메탈 타일로 싹 붙였습니다. 깔끔하게. 지금.
자, 들어오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지저분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마감을 레터 타입으로 쳐주면요, 이게 이 빛도 반사시키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여러분. 올해는 지금 메탈입니다. 하고 조금 빼뚫는데 상관없어. 이게 딱 두 개죠. 자, 그리고 두 개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마감 쭉 엄마 쭉 올려 찍어봐. 깔끔해졌죠, 엄마. 어때, 엄마? 좀 다르지? 어? 이것만 붙여도 안 그래? 어때요, 여러분? 좀 깔끔해졌죠, 마감이? 나만 그런가? 아, 이거 떼느라고 힘들었어요, 여러분. 여기 좀 아까 지저분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빛이 딱 반사가 되니까 깔끔한 느낌이 나죠? 그쵸? 돈 안 들인 느낌. 여러분, 컨텐츠 하느라고 아주 애먹었습니다. 오늘 고생시켰네. 근데 어때요? 비포 애프터 다르죠? 이랬던 문이 여러분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거 이제 나머지는 엄마가 두 개만 사갖고 가서 붙이면 돼요. 별로 안 어려워, 이거는. 예. 이렇게 딱 붙였고요. 창문 떼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딱 들어갔는데 어때요? 좀 지저분했었잖아요, 저기 막. 근데 딱 이렇게 쳐놨더니, 예? 못이 있어. 아, 못을 빼고 붙일 거겠다. 아씨. 근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아, 깔끔하게 했습니다. 뭐, 부엌은 손볼 게 없어. 싱크대는 깔끔합니다. 싱크대 간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도시가스 들어오고. 아, 이만하면 됐죠? 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제 가시죠, 엄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 누가 방을 하나 보러 온대요. 그래갖고 조금 제가 와봤더니 좀 지저분하더라고. 나 같아도 싫을 것 같아. 망 같아서는 엄마 이 창틀에도 시트지를 좀 붙이고 싶은데요. 좀 올드하다. 외국 나가 산다는 핑계로 너무 어머니한테 맡겼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뭐 60, 70대는 60대, 20년 됐으니까 뭐 60대는 정정하셨는데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일을 안 벌리려 하다가 뭐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